대구문학관 맞은편 골목, 이 골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.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수입 구제 파는 골목 나오거든요. 교동시장 가는 쪽으로, 이쪽으로 조금만 오시면 됩니다. 자, 저기 정면에 불빛 보이죠? 저기가 교동시장입니다. 송죽 명품 아울렛, 이 골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. 안녕하세요, 신뽕입니다.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많은 형님 누님들에게 추억 소환, 옛날 추억 여행 오늘 시켜드리기 위해서 찾아온 곳이고, 대구를 찾는 많은 분들께 정말 오래된 노포에서만 맛볼 수 있는 옛날 짜장, 풀짜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? 그 짜장면을 소개해드리러 왔습니다. 사실 맛은 요즘 말하는 맛집 그 기준에 적합할진 모르겠습니다. 옛날 대구극장 바로 옆이거든요. 옛날 그 시절에 여기 책가방 맡기고 영화 보러 가거나 농땡이 치고 그랬던 분들도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. 추억의 감성과 옛날 그때 그 시절 먹을 수 있는, 요즘은 먹을 수 없는, 유일하게 이 집에서만 먹을 수 있는 풀짜장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퍼져서 풀짜장이에요? 퍼졌다고. 대구밖에 없는 요리법, 가락국수와 짜장의 절묘한 만남. 비비기 전에 보면 면이 이거보다 더 굵었었어요. 뭐 굵은 거 안 나와서. 이런 면이에요. 넓적한 스타일. 손님은 좀 있어요, 아직도 찾는 분들. 근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. 코로나 없으면 손님 계속 좀 있고요. 예, 잡수는 분은 오시지. 야, 진짜 오래된 분들 많겠다. 아, 연세 많으시니까. 와, 양 엄청 많습니다. 제가 많이 드렸더니. 아, 많이 주신 거예요? 예. 아, 원래는 이만큼 아니에요? 예. 지금 채소는 감자. 감자, 무. 감자, 무. 파, 양파 이래도 돼. 감자, 무, 파, 양파. 고기는 전혀 없어요. 이게 왜 풀짜장이냐면, 이게 땡기려고 들잖아요? 다 끊겨요. 뚝뚝뚝. 뚝뚝 끊겨. 아, 진짜 이거 그거다. 옛날 짜장면. 이 소스는 고기만 없다 뿐이지. 어릴 때 300원짜리 짜장면 이런 거 드셔보신 분들 계시죠? 그 맛이에요. 면만 다르고. 오늘 굉장히 춥거든요. 고춧가루 매콤하게 느껴지니까, 짜장면인데 이 뜨거운 게 확 들어가니까 속이 막 풀리듯이 몸에 체온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까지 들어요. 이 면이 진득하잖아요, 일반 짜장면하고 다르게. 아, 고춧가루 해놓으니까 너무 맛있다. 짜장에 무 들어간 거 드셔보신 분 있으세요? 방금 무 먹었거든요. 야, 이거 진짜 독특하다. 아무튼 달고 짜고 아주 고소하고 하는 어떤, 우리가 흔히 요즘 맛집 중국집의 짜장면 맛하고는 결이 완전히 달라요. 근데
이 자체가 갖는 이 짜장면만이 갖는 풀짜장만이 갖는 이 매력이 아 굉장합니다. 감자 맛있다. 감자 너무 맛있네. 사실 맛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거든요. 요즘 워낙 짜장면들 맛있게 하는 집 많으니까. 그래서 오래된 맛으로라도 소개해야지 하고 왔는데 아 제가 굉장히 경솔했습니다. 이 자체가 갖는 맛이 굉장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. 무나 감자나 이런 게 되게 큼직큼직해요. 우리 형님들이나 누님들도 어릴 때 엄마가 집에서 짜장 소스 해서 드셔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있거든요. 꼭 그런 투박한 느낌이에요 이게. 자 그 다음에 계란 요거는 한 개 500원씩 즉석에서 사장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주문했어요. 딱 확 튀긴다. 와, 이 노른자 계란 후라이 먹으니까 예술이다. 와, 소주 한 잔 먹고 싶다. 지금 이게 다 식물성이잖아. 밀가루 빼고 고기가 하나도 안 들어있으니까. 근데 그 부족한 기름기를 이게 계란 후라이만 들어와도 확실히 더 맛이 좋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. 이 짜장면은 면치기가 안 돼요. 후루룩이 안 돼. 아, 한 그릇 더 먹고 싶다. 짜장면 먹으면서 이렇게 해장되는 기분 드는 건 또 처음이다. 아, 이 고춧가루의 위력. 아 그릇이 더 작은 아 그거 요새 나왔잖아요.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. 옛날에는 이 그릇에 줬대. 이 그릇이 이렇게 커진 거지. 커진 거고 그리고 제가 오늘 좀 많이 먹게 생겨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손님도 없고 한데 제가 또 와서 또 양을 좀 많이 주신 거래요. 그러니까 혹시 제 걸 보고 오시게 되면 왜 양이 차이가 많냐 그러지 마시고 저만 좀 많이 주신 거니까 아니면 드실 때 좀 많이 달라고 하세요. 다 먹었다. 진짜 잘 먹었습니다. 사실 시내까지 일부러 촬영하러 와서 차 주차장에 주차비 내면서까지 이렇게 오는 동안 기대했던 거에 못 미치면 이 시간 다 어떡하나 사실 걱정도 하면서 왔거든요. 그건 정말 기우에 불과했다. 이 오랜 세월을 지켜온 고집스러운 이 맛 여러분도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느껴보십시오. 구독 안 하신 분들 형님 누님 우리 동생님들 구독도 좀 해주시고요.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. 자 그럼 또 저는 내일 맛있는 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채널 자칭 대공부 대사심 뽕이었습니다. 대구 놀러 많이 오세요.